안녕하세요, 꿀단지구멍입니다. 오늘은 바로 냉장고 게임보이라 불리우던 닌텐도 최초의 휴대용 기기 게임보이 게임으로 찾아왔습니다. 당시 최초로 게임 카트리지 교체 방식으로 게임을 즐길 수 있는 포터블 기기이자 게임보이 컬러가 나오기 전까지 전세계 휴대용 게임 시장을 쥐락펴락하며 공전의 히트를 기록한 닌텐도사의 명기기인 게임보이는 한동안 휴대용 게임기 시장을 통째로 잠식하면서 오랫동안 왕으로 군림했죠. 해당 왕좌는 이후 게임보이 어드밴스와 닌텐도 DS를 거쳐 3DS로 오면서까지 한 번도 남에게 빼앗긴 적이 없는 철통같은 자리였음을 감안한다면 닌텐도의 휴대용 게임기 사업으로의 행보는 그야말로 성공적이라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모든 것의 시발점에 소위 냉장고 게임보이라 불리우던 게임기가 있었죠. 지금 보면 흑백의 기기 성능도 그다지 좋지 않았고 LCD의 잔상도 심했지만 그럼에도 다양한 히트작들이 개발되었고 닌텐도사의 게임뿐 아니라 다양한 인기 아케이드 이식작들과 콘솔 이식작들도 있었던 걸 생각해보면 나름 완성도 높은 게임들도 많았다고 생각됩니다. 자, 이제 흑백 게임보이 발매 초기부터 꿀단지곰이 한동안 빠져서 즐겼던 게임보이 추천작들을 소개해보도록 하죠. 꿀단지곰이 냉장고 추억열차 출발합니다. 테트리스는 1989년도에 닌텐도 R&D 개발부서에서 개발하고 닌텐도에서 판매한 게임보이용 퍼즐 게임이죠. 본래 러시아의 과학 아카데미 연구원이었던 알렉세이 파즈노프가 만든 퍼즐 게임으로 처음엔 상업적 목적의 게임으로 개발한 게 아니기 때문에 갑자기 인기를 얻게 되면서 라이센스를 따기 위해 여러 회사들이 거의 전쟁을 치르다시피 했었고 게임보이 버전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었죠. 그만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게임 중 하나이며 초대박 인기를 아주 오랜 세월 동안 끌어온 전설의 퍼즐 게임이 바로 테트리스죠. 테트리스의 라이센스 문제는 당시 러시아가 구소련, 즉 공산국가였던 이유로 개발자가 아닌 국가기관이 해당 게임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었으며 라이센스에 대한 제대로 된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계약서에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었고 이로 인하여 초기에 팔렸던 테트리스는 대부분 정식 라이센스가 아니거나 반쪽짜리 라이센스품이라서 문제가 많았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락실용 아타리 테트리스와 NES로 소량 발매되었던 텐겐의 테트리스조차 불법 라이센스인 셈이죠. 덕분에 불과 5만 장 정도만 팔리고 이후 전량 회수되어 폐기된 텐겐의 NES 테트리스는 이젠 소장가들이 찾는 나름 희귀한 게임이 되어버렸습니다. 이후 결국 일부 플랫폼 한정으로 라이센스를 따낸 닌텐도 등의 회사들이 해당 플랫폼에서 독점을 하게 되는 등 여러가지 에피소드가 있지만 이는 다음에 언급하도록 하죠. 그 중에서도 게임보이로 발매된 테트리스는 게임기로 출시된 시리즈 중 가장 많이 팔린 게임으로 전 세계에서 3,500만 장 가량이 판매되었으며 테트리스의 원작자인 파지노프가 가장 좋아하는 버전 중 하나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게임보이 테트리스는 게임의 완성도뿐 아니라 최초의 휴대용 테트리스라는 점에서도 독보적인 위치를 갖게 되었죠. 생각해보세요. 인류 역사상 가장 중독성이 강한 퍼즐 게임을 언제 어디서나 즐길 수 있다? 테트리스와 게임보이의 만남은 그야말로 핵폭탄급의 파급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테트리스는 본래 러시아의 전통 보드게임인 펜토미노의 규칙을 활용해서 제작한 게임이죠. 보드게임을 그대로 PC로 옮기는 게 힘들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규칙으로 개량된 테트리스가 만들어지게 되었는데 룰은 단순하지만 의외로 상당히 중독성이 강해서 한번 빠지면 머릿속에서 계속 돌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죠. 개인적으로 한동안 게임보이를 들고 다니면서 테트리스를 하루에 한 판씩 꼭 즐기던 시절이 있었는데 하고 나면 머릿속에서 계속 블럭의 형태가 아른거려서 후유증이 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게임보이용 테트리스는 A타입과 B타입의 두 가지 방식으로 게임을 즐길 수 있는데 A타입은 게임 오버가 될 때까지 라인을 계속 지울 수 있는 엔들리스 방식의 게임이며 B타입은 25개의 라인을 지우면 무조건 해당 스테이지가 클리어되는 방식으로 아타리의 아케이드 테트리스와 비슷한 룰이었죠. B타입은 게임 레벨을 높이게 되면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높이의 단계를 높이면 바닥부터 타일이 미리 깔려있는 상태에서 게임을 하게 되는데 단계가 높을수록 난이도는 어려워지지만 일단 클리어하게 되면 캐릭터들이 악기를 들고 나와서 연주를 하는 엔딩을 볼 수 있어서 단계를 클리어하는 쾌감이 있었죠. 이후 1998년도에 게임보이 컬러로 테트리스 DX라는 후속작이 발매된 바 있는데 게임보이 컬러뿐 아니라 흑백도 지원하며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그래픽과 세 가지 다른 플레이 모드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슈퍼마리오 랜드는 1989년도에 닌텐도에서 발매한 게임보이형 플랫폼 액션 게임이죠. 게임보이 발매와 동시에 런칭된 동발 타이틀로 초기 게임보이의 판매량을 견인한 초히트 게임 중 하나이며 기존 패미컴 슈퍼마리오와는 많은 부분에서 다른 느낌을 주는 시스템으로 가장 독특한 슈퍼마리오 시리즈라고 생각되는군요. 초기 게임보이의 하드웨어 스펙이 워낙에 열악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맞추기 위해서 그래픽적인 부분에서 손해를 볼 수밖에 없었는데 슈퍼마리오 랜드는 이런 부분에서 마리오 시리즈 특유의 게임성을 유지하면서도 그래픽적인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를 하게 되었죠. 일단 캐릭터의 크기가 상당히 작아짐에 따라서 배경 요소들도 덩달아 작아졌는데 덕분에 게임성과 퍼포먼스는 기존 슈퍼마리오 못지않게 크게 느려짐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파이어볼의 경우는 게임 내 등장하는 적들을 공격하면서도 동시에 벽 반동을 통해서 상당히 오랫동안 화면 내에서 반사되면서 돌아다니게 되는데 슈퍼마리오 랜드의 파이어볼은 동전을 먹는 기능도 하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면 화면 내에 먹기 힘든 동전들도 먹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죠. 이는 기존 슈퍼마리오 시리즈에는 없던 특징이었습니다. 또한 기존 시리즈의 거북이들은 밟으면 움츠러들고 이를 다시 발로 차서 보낼 수 있었지만 이 게임에서는 밟으면 시체를 두고 폭발하는 일종의 폭탄이기 때문에 기존의 공략법과는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하죠. 한 스테이지의 마지막 부분에 도달하면 기존 패미콤판과 다르게 문이 두 개가 존재하는데 하단부의 문으로 그냥 들어가면 아무 일도 안 생기지만 상단부의 문으로 어렵게 들어가면 사다리 룰렛 게임을 통해서 보너스를 먹거나 파이어볼을 발사하는 플라워를 먹을 수 있습니다. 룰렛도 그렇고 게임 내에서 동전을 모을 수 있는 루트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보너스는 차고 넘치게 먹을 수 있는 등 전체적인 난이도는 꽤 낮아진 편이죠. 역시 기존 시리즈와 다른 부분은 바로 수중 스테이지에서 잠수함을 타고 진행되는 강제 횡스크롤 슈팅 게임 스테이지와 하늘에서 비행기를 타고 진행되는 슈팅 스테이지 등이 존재하는데 게임의 난이도는 상당히 쉬운 편이라 어렵지 않게 클리어가 가능하며 마지막 스테이지가 바로 비행기 슈팅 스테이지이기 때문에 최종 보스도 슈팅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이후 1992년도에는 슈퍼마리오 랜드의 후속작인 2편 6개의 금화가 발매되었는데 전작과 다르게 슈퍼 패미콤의 슈퍼마리오 월드처럼 월드맵이 존재하며 캐릭터 크기도 커지는 등 마치 콘솔판 게임처럼 그래픽적으로도 업그레이드가 되었죠. 1994년도에는 슈퍼마리오 랜드의 마지막 시리즈인 슈퍼마리오 랜드 3 와리오 랜드가 발매되었는데 이번 편은 유일하게 슈퍼마리오가 아니라 악당인 와리오가 주인공으로 등장한 마리오 시리즈로 이후에도 꾸준하게 발매된 와리오 시리즈의 첫 번째 작품이었습니다. 미키마우스는 1989년도에 캠코에서 제작한 게임보이용 액션 퍼즐 게임이죠. 해당 게임은 닌텐도 디스크 시스템으로 발매되었던 로저래빗의 게임보이판으로 북미에서는 NES로 벅스바니의 크레이지 캐슬이라는 이름으로 발매된 게임이기도 합니다. 특이하게도 인기 만화 캐릭터 3명이 동시에 각각 다른 버전으로 등장했던 게임인 셈이죠. 게임 시스템은 상당히 심플합니다. 스테이지 내에 존재하는 모든 하트를 먹으면 해당 스테이지 클리어, 미키마우스를 이동해서 하트를 먹기만 하면 되는 단순한 게임성을 지녔죠. 하지만 미키마우스는 기존 플랫폼 액션 게임들과 다르게 점프 기능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단층을 걸어서 오르내리거나 통로 및 계단과 파이프 등 이동 기믹을 활용해서 이동해야 하죠. 스테이지마다 미키마우스가 하트를 모두 먹는 걸 방해하는 적들이 존재해서 이들을 피해 다녀야 하는데 유일한 공격 수단으로는 밀어서 떨어뜨리거나 적들을 공격할 수 있는 몇 가지 장애물과 더불어 한 번 먹으면 소지하고 있다가 발사 버튼을 눌러서 적들을 딱 한 번만 공격할 수 있는 권투 글러브 등이 존재합니다. 이는 원작이었던 패미콤판의 게임들 역시 마찬가지였는데 스테이지를 거듭하면서 적들의 숫자가 증가하며 일부 적들은 똑똑해서 미키마우스의 움직임을 추적해오기도 하기 때문에 뒤로 갈수록 어려워지죠. 다만 이동수단 중에 문처럼 생긴 통로나 파이프 등은 적이 올라오거나 내려올 때 동시에 미키마우스도 해당 통로로 들어가면 이상하게 마주치지 않고 스쳐 지나가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활용해야 게임이 쉬워집니다. 어째서 같은 통로로 들어갔는데 서로 마주치지 않는 걸까요? 뭐 스치듯 안녕인 건가? 파이프를 활용해서 오르락거리는 기믹은 마치 슈퍼마리오를 연상케 하는데 이건 마리오에서 해당 기믹을 그대로 차용하다시피 해온 부분이죠.
게임의 세이브 기능은 존재하지 않지만 스테이지를 클리어하면 패스워드를 알려주기 때문에 해당 패스워드를 기억하면 나중에 다시 입력해서 진행했던 부분부터 게임을 재개할 수 있으며 스테이지를 마치고 비디오 항목을 선택하면 해당 스테이지를 리플레이 해볼 수 있는 독특한 기능도 존재합니다. 이후 게임보이 미키마우스 시리즈는 비슷한 게임성에서 약간 업그레이드된 방식으로 꾸준하게 후속작이 나온 바 있으며 나중에는 점프 기능도 추가되었지만 개인적으로는 1편의 완성도와 단순한 게임성을 따라갈 만한 게임은 없는 것 같습니다. 드라큘라 전설은 1989년도에 코나미에서 제작한 악마성 시리즈 최초의 게임보이판 액션 게임이죠. 스토리로 보면 초창기 악마성 시리즈의 주인공인 시몬 벨몬드의 선조뻘인 크리스토퍼 벨몬드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일종의 프리퀄 격인 게임인데 게임의 난이도는 역대 최악이자 극악을 자랑하는 게임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것은 게임보이의 열악한 성능을 감안하고서라도 제작진이 악취미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닐까 의심스러울 정도로 주인공의 성능이 거의 쓰레기급인 게임이었죠. 일단 크리스토퍼 벨몬드의 무기는 유일하게 오로지 채찍, 그야말로 채찍 바보라고 봐도 될 정도로 오로지 채찍만을 사용해서 게임상의 적들과 싸워야 하는데 초기 악마성에도 등장했던 서브 웨폰 등이 전무하기 때문에 채찍의 성능만으로 보스전까지 가야 했습니다. 그나마 채찍은 2단계까지 파워업이 되는데 첫 번째 채찍은 파워업하면 사슬 채찍으로 업그레이드 되며 한 번 더 파워업하면 채찍 끝에서 불꽃이 발사됩니다. 이것만 사용하면 원거리에서도 적들을 해치울 수 있기 때문에 꽤나 유용하게 진행이 가능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게임에서는 적에게 한 번이라도 얻어맞으면 채찍의 파워가 다운되기 때문에 불꽃 채찍을 자주 사용하기 힘들었죠. 게다가 한 번 더 얻어맞으면 스테이지 초반에 들고 나오는 가죽 채찍으로 다운되기 때문에 리치도 짧고 파워도 약해진 가죽 채찍으로 보스전을 치러야 하는 최악의 사태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뭐 다 좋습니다. 그까지 채찍, 진정한 실력자라면 가죽 채찍으로도 보스전을 치를 수 있다 칩시다. 하지만 더욱 게임을 극악으로 만드는 것은 바로 주인공 크리스토퍼 벨몬드의 점프력. 본 게임은 악마성 시리즈 중에서도 심하다 싶을 정도로 낙사하는 구간이 잦은 편인데 더군다나 주인공의 점프력은 시리즈 중 역대 최악이라 기존 시리즈 기준으로 볼 때 충분히 점프 가능한 구간조차 제대로 뛰지 못해서 떨어지는 일이 허다하죠. 그래서 언제나 제대로 점프를 하려면 플랫폼 끝에서 떨어지지 않게 살짝 걸쳐야 하는 스킬을 반드시 익혀야 합니다. 게임 내에는 밟으면 떨어지는 발판도 상당히 자주 나오며 심지어 도중에 가시벽이 뒤에서 빠르게 다가오는 구간도 존재해서 점프 잘못해서 죽는 일도 비일비재했죠. 그야말로 게임보이를 던져버리고 싶을 정도로 뒷박치는 요소였습니다. 이후 드라큘라 전설은 게임보이로 후속작인 드라큘라 전설 2편을 출시하면서 전작의 난이도를 대폭 낮추고 기존 악마성 시리즈처럼 서브 웨폰 시스템을 다시 채택하는 등 장점을 어느 정도 회복하였으나 1997년도에 게임보이로 발매된 마지막 시리즈인 7흑의 전주곡은 꽤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모바일폰 수준으로 제작되면서 역대 최악의 퀄리티로 욕을 바가지로 먹고 휴대용 클래식 악마성 시리즈의 종말을 구하게 됩니다. 슈퍼로봇대전은 1991년도에 윙키소프트에서 만들고 반프레스토에서 출시한 게임보이용 SRPG입니다. 초인기 장수 시리즈 슈퍼로봇대전, 그 장대한 시리즈의 첫 시작을 다룬 게임이자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주인공 로봇들이 무더기로 출연하는 최초의 콜라보 작품이죠. 초기 기획은 바로 이러한 유명 로봇 애니메이션의 주인공들이 다 함께 나와서 싸우는 크로스오버 게임을 만들어보자 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비록 나중에 등장하는 슈로데 시리즈와는 사뭇 다른 점이 많아서 아예 다른 게임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이질감이 느껴지는 게임이었지만 사실상 주요 아이디어는 첫 작품에서 전부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후 시리즈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게임임에는 틀림없죠. 일단 기존 슈퍼로봇대전과 다른 점은 바로 각 로봇 기체들은 파일럿이 존재하지 않으며 모두 살아있는 인격체처럼 독립된 존재로 등장합니다. 즉 이 작품의 로봇들은 파일럿을 탄 기체라는 개념이 아니라 각 로봇들 하나하나가 캐릭터인 셈이죠. 그래서 서로 대화가 가능하고 대화를 통해서 적 캐릭터들을 설득해서 우리 편으로 영입하기도 합니다. 설득을 할 때는 해당 로봇의 카리스마가 높으면 성공 확률이 높아지죠. 게임을 시작하면 세 가지 팀 중 한 팀을 고르게 되는데 건담의 주요 로봇들이 등장하는 건담 팀과 마징가가 등장하는 마징가 팀, 마지막으로 게타의 로봇들이 등장하는 게타 팀 중 한 팀으로 게임을 시작하게 됩니다.
각 로봇들은 적들을 해치우며 얻는 경험치를 통해 레벨업이 가능하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무기들을 활용해서 적들과 싸우는 부분은 동일하지만 무기나 기체의 업그레이드는 존재하지 않으며 맵상에서 얻게 되는 강화 파츠를 통해서만 일부 능력의 업그레이드가 가능합니다. 강화 파츠들은 맵상의 정해진 장소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게임을 진행하면서 맵 구석구석을 살펴봐야 얻을 수 있죠. 전체적으로 초기 실험작이라는 느낌이라서 기존 시리즈에 익숙한 플레이어라면 상당히 이질감을 느낄 수밖에 없지만 당시엔 꽤 참신한 아이디어로 승부한 게임인데다 직접 건담과 마징가들을 조종해서 적들과 싸우는 SRPG라는 개념 덕분에 상당히 재밌게 즐겼던 게임이었죠. 다만 마치 파이어 엠블렘처럼 게임상에서 파괴된 로봇은 이후 다시는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매 턴마다 조심스럽게 플레이를 해야 하는 등 기존 시리즈와 다르게 긴장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게탑서 사가는 1989년도에 스퀘어에서 제작한 게임보이형 롤플레잉 게임이죠. 게임보이에만 총 3개의 시리즈가 존재하며 이후 사가 시리즈는 슈퍼 패미컴으로 콘솔을 옮기면서 독립된 사가 시리즈로 발전하게 됩니다. 북미판 제목이 파이널 판타지 레전드지만 파판 시리즈랑 연관되는 부분은 거의 없는 편이며 오히려 파판과는 완전 다른 시스템을 시도하기 위해서 경험치 부분을 없애버리고 적들과 싸우다 보면 랜덤하게 일부 능력치가 상승하는 시스템을 집어넣었죠. 개인적으로는 아무런 학창시절을 보내던 시절 유일한 탈출구로 게임보이를 몰래 구입하고 나서 진득하게 할 수 있는 게임을 찾다가 우연히 발견하게 된 한 줄기 빛과 같은 RPG였죠. 마음 편하게 게임 하나 길게 즐길 수 없던 시절에 게임보이는 몰래 엔딩까지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가장 추억이 많은 게임이었습니다. 대신 일본어도 모르고 공략이고 뭐고 없던 시절이라 순전히 몸으로 때우면서 시행착오를 거치며 게임을 진행할 수밖에 없어서 개인적으로는 꽤 어려웠던 기억이 있네요. 마게탑사 사가는 처음 시작하면 덩그러니 놓여있는 탑을 중심으로 내용이 진행됩니다. 각 층에 해당하는 세계에서 문제를 해결하면 다른 층으로 갈 수 있는 비보를 얻을 수 있게 되는데 여타의 콘솔용 RPG처럼 전체적인 세계의 크기가 크진 않아서 JRPG 초심자들도 누구나 쉽게 입문할 수 있는 RPG 입문용으로는 딱이죠. 게다가 파이널 판타지와 비슷한 개념들이 많아서 파판 시리즈에 익숙하다면 더욱 쉽게 게임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마법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큰 편이라 초기에는 인간형 캐릭터보다는 에스퍼라고 불리우는 마법을 사용하는 초능력 캐릭터를 골라서 플레이하는 게 쉽습니다. 특이하게도 인간형 캐릭터의 능력치는 오로지 상점에서 약물을 구입해서만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돈 노가다가 필수죠. 뭐 그 시절 RPG답게 노가다를 안 하면 뒤로 갈수록 게임 난이도가 올라갈 수 있어서 적당한 노가다는 필요합니다. 이후 사가 시리즈는 1990년도에 게임보이로 후속작인 사가2 비보전설을 발매하였는데 시리즈 유일하게 메카 종족이 추가되었으며 강화된 게임 그래픽과 좀 더 쉬워진 난이도, 대중화된 게임 시스템으로 누구나 쉽게 빠져들 수 있는 게임이 되었죠. 전작에서 유명 무실했던 괴물 육성 부분도 강화돼서 괴물 종족이 훨씬 강력해졌으며 일부 상위 종족의 괴물 고기를 먹이면 해당 월드에 있는 적들보다 무조건 강력한 상위 몬스터로 육성이 가능해졌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전작보다 더욱 재미있게 플레이했던 시리즈로 기억되는군요. 마지막으로 1991년도에는 사가의 3편 시공의 패자가 게임보이로 발매되었는데 게임보이의 마지막 시리즈라서 기대를 했었지만 전작들과 대폭 달라진 시스템 때문에 호불호가 갈리는 편이며 대신 전작들보다 스토리적으로 강화된 부분이라든가 시간을 오고 갈 수 있고 전투에도 참여가 가능한 스테스로스라는 비행선의 존재 등은 역대 스퀘어 RPG에서도 드문 꽤 참신한 시도였다고 봅니다. 사가 시리즈에 대해서는 더욱 할 말이 많지만 너무 길어지게 되므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사가 특집을 한번 해봐도 좋겠군요. 열혈경파 구니오구는 1990년도에 테크노스 재팬에서 제작한 게임보이용 벨트 스크롤 액션 게임이죠. 부제로는 번외 난투편이라는 제목이 붙어있으며 게임보이로 발매된 최초의 열혈 시리즈입니다. 생김새는 마치 패미컴으로 발매된 다운타운 열혈 이야기와 흡사하지만 해당 게임처럼 성장을 한다거나 돈으로 물건을 사는 등의 개념은 전무하며 오로지 더블 드래곤처럼 아무 생각 없이 경파하게 진행하면 되는 전형적인 타격 액션 게임이죠. 게임의 스토리는 열혈고교 여학생을 억지로 끌고 가려던 악당
악당들을 막다가 집단 폭행을 당한 친구의 복수를 위해서 주인공인 쿠니오와 리키가 출동하는 단순한 스토리. 결국 나쁜 놈들을 싹 다 쓸어버리고 나중에 원흉이었던 회장 아들 유우지를 끌고 와서 사과하게 만들죠. 게임 시스템은 전체적으로 열혈경파 및 더블 드래곤과 유사합니다. 적들을 주먹이나 킥으로 때려서 잠시 스턴시키면 붙잡아서 주먹으로 패거나 잡아던질 수 있죠. 열혈경파처럼 쓰러진 척 위로 마운트하는 기능은 없지만 공격 버튼을 누르면 붕 날라서 발로 밟는 모션이 존재합니다. 킥으로 찬 적은 한 번 더 킥을 누르면 발로 뻥 차서 날릴 수 있지만 파워가 워낙 약해서 그다지 선호되는 기술은 아니죠. 역시 뭐니뭐니 해도 가장 강력한 기술은 바로 AB 버튼을 동시에 눌러서 잠시 몸을 숙인 뒤에 펀치를 누르면 발동하는 회오리 어퍼컷이죠. 마치 승룡권처럼 몸을 위로 상승하면서 적을 날려버리는데 날아간 적은 무조건 다운되며 이후 밟기 등으로 밟으면 웬만한 졸개들은 한 방에 KO되버리는 무시무시한 기술입니다. 결국 이 기술을 쓰기 시작하면 난이도가 대폭 하락해버리기 때문에 게임이 좀 쉬워지는 경향이 있죠. 다만 일부 보스 캐릭터들은 이 기술을 회피해버리기 때문에 함부로 사용하면 안됩니다. 대부분의 적들은 주인공의 위치로 불나방처럼 달려들기 때문에 유인해서 승룡 어퍼로 다운시킨 후 밟기로 끝낼 수 있는데 간혹 어떤 졸개들은 약간 엇박자로 움직이거나 플레이어의 움직임에 반응을 보이지 않고 움직임에 딜레이가 생긴 듯이 멍때릴 때도 있어서 자칫 큰 기술을 발동하면 오히려 후딜 때문에 얻어맞을 수 있으니 판단을 잘해야 하죠. 일부러 이런 알고리즘을 넣은 건지 모르겠지만 가끔은 이런 졸개들이 짜증을 유발하게 되더군요. 보스 캐릭터는 해당 스테이지의 끝부분에서 등장하는데 다행스럽게도 졸개들을 잔뜩 이끌고 나오지 않기 때문에 1대1로 보스만 상대하면 됩니다. 하지만 일부 보스들은 주인공의 마무리 공격 시 순간적으로 앉아서 공격을 회피하기 때문에 보스가 회피하는 모습을 보인다 싶으면 얼른 라인을 이동해서 적의 카운터를 피해줘야 하죠. 특히 스모 선수 보스는 몸통 박치기를 감행하기도 하는데 공격 시 준비 동작이 전혀 없기 때문에 우리 측 어퍼컷은 가급적 봉인해야 합니다. 마지막 보스인 유우지의 경우는 유일하게 플레이어의 공격을 방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방어 후엔 반드시 우리 쪽에서 라인을 이동해서 적의 카운터를 피해줘야 하며 간혹 선풍각을 발동할 때도 있으나 발동 시간이 늦어서 피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필살기인 어퍼컷은 대부분 방어해버린 후에 붙잡아 던지기 때문에 역시 봉인해야 하는 기술이죠. 흑백 게임보이 게임 특집이 끝났습니다. 재밌게 보셨나요? 초창기에 나왔던 냉장고 게임보이와 게임보이 포켓으로 이어지던 게임보이 게임들은 전부 흑백이라서 이후 나온 컬러 게임보이에 비하면 그래픽적인 부분이 많이 아쉬운 편이죠. 하지만 발매 초기엔 컬러가 아니더라도 그저 휴대용 게임기가 카트리지를 교환해가며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꿈만 같았습니다. 게다가 일부 게임들은 롤플레잉 같은 휴대용 기기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게임도 있었기 때문에 휴대용 게임기의 신기원을 열어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단순한 액션이나 슈팅 게임뿐 아니라 가정용 콘솔에서나 즐기던 다양한 장르의 게임들을 화장실에서도 즐길 수 있었거든요. 네, 당시 많은 분들이 뒷간 친구로 게임보이를 선택하셨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덕분에 일부 게이머들은 변비가 생길 수도 있었겠지만 게임보이 덕분에 언제 어디서나 즐길 수 있는 휴대용 게임기의 매력을 알게 된 이후로 많은 플레이어들의 게임 라이프 패러다임이 바뀌게 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덕분에 닌텐도는 지금까지도 휴대용 게임기의 황제로 군림하면서 우리들을 즐겁게 해주고 있네요. 우리를 설레게 했던 게임보이 게임들이 아직도 즐비합니다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남은 녀석들은 다음번에 심심하면 다시 찾아뵙도록 하죠.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잊지 마시고요. 꿀단지 고문 물러갑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죠.